포텐블고 마이. 아. 아, 오늘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해왔었는데 오늘 여기가 전라도 고흥이잖아요. 근데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거든요. 아따, 오늘 여기서 공연할까 기분이 허블락이 좋구만. 그러면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지금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 우리 고흥 국민 여러분들이 이 오빠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쪽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를. 안 돼요? 일단 메들리 먼저 하고잉? 자, 이제 제가 메들리로 보여드릴 텐데요.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게 벌써 조회수가 50억을 달하는 조회수가 됐어요. 네, 그때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하고 나는 조금 싼 게임. 난 조금 싼 게임.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흥 국민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놀아볼까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 뮤직 스타트!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이야, 열정. 와, 에너지 엄청나죠? 아이고, 죽겠구만. 우리 뮤지션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앵콜이에요? 아니, 앵콜 하긴 하지. 아까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좀 안 되구만. 아니, 우리 민우 씨가 5살에 데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5살이죠. 지금 나이가? 지금 제가 19살입니다. 와, 진짜 세월이. 아니, 우리 나이 먹는 거만 생각하지. 우리 민우 씨 큰 거 보니까 되게 약간 마음속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 행복한 마음도 듭니다, 그죠? 진짜 앞에 계신 분들께서 7살에 봤다 지금 난리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팬분들이 계신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 그죠? 어떻습니까? 아, 지금 여기 이 무대에 쓴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네,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공현미 군수님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우리 민우 씨가 이 자리에 꼭 모셔야 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전횡무진하고 있는 11살입니다. 미스터트롯2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등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성과의 다들 누군지 아시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민호야! 민호야! 소리가 좀 작아요. 소리가 좀 작대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우야! 민우야! 일로와. 우리 민우 일로와. 민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민우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우리 민우가 지금 몇 살? 11살입니다. 11살입니다. 형이랑 같이 무대에 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고 긴장이 좀 더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 요즘에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민호가 인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민우 형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둘 다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한 우리 친구고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오늘 고음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오늘의 기분? 오늘 고흥에 오니까 기분이 허블나게 좋구만요. 그러면은 우리 또 민호의 무대를 이제 남겨두고 우리 민우씨가 저는 무대 안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동생에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동생에게. 그래 오늘 아주 신나게 놀아보렴. 알겠지? 여러분 민호 이쁘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민호씨의 무대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황민호씨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조선과의 홍윤혜입니다. 오늘 고흥 유자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민호씨, 여기 너무 심해 안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빠져, 너무, 너무 빠져, 빨리. 근데 이게 유자인가요? 네! 와, 유자가 진짜 예쁘네요.
100이 하는 여러분들이 진도 100이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진도 100이 진도 100이 목소리가 2%만 지금 부족하거든요. 2%만 올려볼게요. 하나 둘 진도 100이 진도 100이 와 이거예요 이거.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또 헐야디야 하면 여러분들이 헐야디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헐야디야 헐야디야. 와 이거 왜 진짜 왜 더 큰 것까지. 아 저랑 함께 신나게 놀아볼까.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비로 좀 마세요. 비로 좀 마세요. 유자, 유자, 아이 사다 줘야겠다. 제가 이제 물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안 보여. 거기 수박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안 보인다고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여기에 그럼 있어야지. 제가 이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럼 물을 못 마셔요. 아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물을 못 마셔요. 일단 제가 물을 마실 건데 사진 좀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자, 그럼 다 드시고. 자, 하나, 둘, 셋. 이쪽, 이쪽도 먹어, 이쪽도 먹어. 여기, 여기. 아 그때 왔다매 멀리나무성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던가? 저희 형제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아따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흐물나게 좋네요. 자 마지막 곡인데요. 벌써 마지막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 강민주 선생님의 회룡포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이 나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감성 트롯을 선사하는